그게 관한 걸 하다가 아 저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거. 그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가는 데가 없었어요. 강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 다 이상해 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애셋을 다 수련회 갈 때 강사가 왔는데 부인이랑 애셋을 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봤을 텐데 처음엔 이상하게 보는데 거의 같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 사람이 애들 얘기도 막 설교하면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런 근데 실은 따라다니지 않으면 아빠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이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머리 아파요. 근데 같이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랑 만나고 전국 방방곡곡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집사님들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거. 근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집중을 하면 어떻게 그 잘 듣느냐 그러잖아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애들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듣고. 아 근데 정말 재밌어요. 얘기 듣는 게 지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은 마치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친정 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이제 이녀 이남의 맏딸이에요. 아들은 엄마랑 많이 싸운다고. 그 어머니가 뭐 아들 얘기하는 거랑 딸한테.